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닦기 위해 그룹 천사들과 불타는 검을 동산 동쪽에 두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나무의 구체적인 이유, 행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새로운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며 이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상징적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